한번 분해조립 한 것 같은데? 실리콘을 개똥으로 발라놓은 거 보니까? 이게 트랜스퍼 케이스는 이 내부에 오일의 양이 굉장히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가지고 오일을 자주 안 갈아주면 이 안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열에 의해서 금방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 케이스 손상은 대부분 열 그리고 오일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열도 오일을 잘 갈아주면 괜찮겠죠. 자, 오일 진짜 더럽지? 여기서 나오는 오일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보통 한 0.7L 뭐 1L가 채 안 되거든요. 냄새가 향긋해? 맛있어. 일단은 오늘 손을 방문했어요. 응? 야, 디스크가 한 장이 없다. 디스크? 철판, 디스크, 철판 다 탔네 이거. 디스크, 디스크, 철판, 디스크, 철판, 디스크, 철판, 디스크, 철판. 그다음에 디스크, 철판, 디스크, 철판, 또 철판. 이게 좀 이상해.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보면 이게 새까맣게 탔어요 여기. 요거랑 색깔이 자체가 달라.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네네. 여기는 쇠가 지금 열화가 돼 있어. 여기도 쇠가 열화가 돼 있어. 다 탔어. 여기 새카매, 여기. 디스크가 여기 탄 거예요, 이게. 근데 요기도 가르신 거라고 했거든? 여기 놀아. 디스크는 저거 다 먹었고, 얘도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처음 갈아본 사람이야, 이거. 여기 찌그러진 거 같다는 거는 때렸다는 얘기거든, 이거. 이 사륜구동들은 이 디스크가 타는 이유들이 오일을 안 갈고 급가속을 하거나 강력한 운행을 할 때 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 뒤에 리어 디퍼렌셜 저 요크가 파손이 되면 뒷바퀴가 안 굴러가고 아예 안 도네? 이게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돌면 바퀴가 돌아줘야 돼요. 이게 한 축으로 연결이 된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요크 부분이 허당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차주가 악셀을 확 밟는 순간 얘는 사륜을 제어하고 있는데 얘가 슬립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크가 나가서 사륜구동 차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얘가 완전히 다 타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새까맣잖아요. 여기 새까매. 이거 색깔이 엄청나게 까매. 자, 여기 새 제품. 새 제품의 때깔. 색상 자체가 6, 8, 10장. 여기 꽂혀있던 것도 8, 9장이잖아. 그치, 한 장이 모자랐었다니까. 내가 지금 이거 빼면서 지금 한 장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장을 뺐네. 한 장을 빼려면 쓰던 거. 아이씨. 자, 한 장 빼고 한번 그러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재보면 정확하겠지. 얼마나 마모가 되는지. 업장 사이즈를 재보면, 자, 지금, 한번 재보면, 10. 이게 확실히 더 얇죠. 이게 지금 오일 때들 봐봐, 이거. 이렇게 만지면, 이게 새카만 거야, 이게 다. 이게 까만 게 아니라, 원래 이 색깔이라니까? 이게 오일이 새카매진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 디스크 가루들이 오일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깨끗하잖아, 이거. 여기도 새까맣잖아, 이거. 이게 다 디스크 분진이라니까, 이거. 갈아야 돼요, 티슈 오일. 이게 드레인이 없어서 안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갈아야 돼, 이거. 야, 이것만 수리가 잘 되면 차량의 느낌이 많이 다를 텐데. 어메, 이거, 여기에 이 쇠가루.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진짜. 일단은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차가 이 고장들이 종합예술 같아. 종합예술. 종합예술.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퍼 케이스의 잘못된 조립, 거기에 디퍼렌셜의 요크의 잘못된 조립. 아, 종합예술 같아. 원래는 디스크만 가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열을 먹어서 철판까지 같이 갈 거예요. 지금 덜컥덜컥덜컥 말을 탔던 이유가 이 디스크가 열을 먹고 이 철판과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거야. 띄우고 싶어도 안 떨어지니까 이게 헛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 변형 때문에 닿았다 안 닿았다 닿았다 안 닿았다 해서 전륜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줄까 말까 줄듯 말듯. 자, 이 디스크가 얘네들이 지금 10장을 넣어야 되는데 9장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철판을 그대로 숫자를 넣어놓으면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마모가 된 거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총 새거의 두께를 재놓고 빼는 거야. 한 장을 빼고 얘를 플러스 시켜서 총 두께를 맞춰주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이 진짜 천재 같지만 마찰제가 10장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에 1마력씩 버틴다고 하면 10장이면 10마력을 버틸 수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예요. 그럼 이거 한 장을 빼는 순간 9마력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냥 결국은 이거 550 같은 경우는 출력이 과하게 높기 때문에 9장을 넣는 순간 슬립이 일어나는 거지. 과한 출력에 의해서 슬립이 일어나서 이게 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 부품값이 그렇게 많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새 거를 한 세트 시켜서 갈면 돼요. 창조경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응? 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한 장을 더 넣으면서 이게 한 장이 지금 디스크의 두께를 보면 이 디스크 두 장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조합을 잘해야 돼. 머리 잘 써야 돼 이거. 난 머리도 안 돌아가겠네 씨. 이렇게 조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작업을 하면서 매뉴얼이 없는 TC를 조립할 때는 그냥 껴있는 거 그대로 끼는데 한 장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조립하고 얘가 한 장이 더 껴있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조립하고 나니까 뚜껑이 안 닫히고 유격이 안 맞고.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헝거를 끼고 헝거의 두께가 얇으니까 한 장을 빼고 쇠를 끼워준다는 거는 진짜 부족 하나도 안 들이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야 이거를. 내가 동종 어깨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냐면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디스크의 신품과 플레이트의 신품의 총 두께를 분명히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사이즈를 재놓고 아 이거 원래 새거가 이만큼 두께야 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헝거의 두께를 재서 아 요만큼이 부족해 그러면 한 장을 빼고 새거를 한 장 껴 신품을 아니면 한 장을 빼고 쇠를 한 장 껴 그러면서 두께만 맞춰주는 거지. 이게 옛날에 그 할리 같은 경우 그렇게 작업을 했었거든. 할리를 여러 대를 한꺼번에 디스크를 갈아야 될 일이 있으면 한 대분을 시켜서 뭐 일곱 대를 만들어. 총 두께를 재고 한 장을 빼서 새거를 끼워주고 그 어떤 거는 뭐 일곱 장이 들어가는데 여덟 장을 쳐넣고 어떤 거는 뭐 일곱 장이 들어가는데 여섯 장을 하고 철판을 껴주고 그런 식으로 두께를 맞추는데 그게 한 30년 전의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몰랐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안 하는 줄 알았어 이런 거를. 근데 하고 있네. 이러니까 리빌트를 하면 개똥인 거야 이거. 새 거를 쓰지 그런 말이 나오고. 아 진짜 이게 참 심각하다 이 정도면. 차주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사온 거고 사오기 전에 수리가 된 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타다 망가졌나 보다 하고 수리 업체에 보내면 똑같은 데 보내겠지. 똑같은 데 가면 여기 디스크 몇 장만 갖고 철판을 이번에 빼고 새 걸 껴주겠지 몇 개를. 진짜 좀 씁쓸해요 이거는. 네, 진짜 내가 웬만하면 뭐 정비업체들 욕하면 아 정비업체들이 그러지 않는다 라고 옹호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씁쓸해.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사실. 돈 버는 거 되게 중요한데, 아, 이건 좀 진짜 아니지 않나, 이거? 얘도 지금 마운트가 다 안 들어갔네, 이거. 마운트를 바꾸긴 했나 보네. 이렇게 끝까지 딱 라인에 맞춰서 박혀줘야 되는데 아마 툴로 안 넣나 봐. 지금 뜯은 김에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안 그러면 나중에 자세가 안 나와서. 많이 세게 안 조여져 있어요. 아, 그래? 네, 제 힘으로 그냥 풀렸어요. 그럼 안 조여진 거네? 네네. 너트도 다 망가져 있고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걸 나한테 시켰구나. 아. 일단은 얘를 꽉 조여가지고 제 처리를 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에 작업자가 이거를 낀다고 여기 망치질을 다 해놨어. 다 찌그러뜨렸는데 이 550D는 이 요크를 개별로 만드는 게 없어서 일단 한번 얘를 살려서 껴봐야지. 발 아파. 비 엄청 오는데 오늘. 이게 진동 잡아주는 진동추인데 연료탱크에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있으면 디퍼렌셜의 진동이 차체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 진동추, 이게 탱크에 단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디퍼렌셜 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단 얘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오늘 이 차 왜 이러냐, 이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가 너희가 찾을 수 있나 보자 하고서 뭔가 하나씩 삐딱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 작업자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TC는 이해할 수 없어. 저건 실수가 아니라 사기잖아. 말 타는 거 없어졌다, 야. 그치? 차가 일단 가볍고 처음에 있었던 그 증상은 없어졌고, 지금 차는 그때 시운전할 때랑 완전히 다른 차야. 딴 차 타는 것 같아. 일단 그 가속할 때 되게 이상하던 그 턱턱턱턱 그 느낌은 진짜 다 없어진 것 같아. 안 털지? 네. 이럴 때 원래 턱턱턱턱. 근데 지금 약간 자잘하게 털기는 해. 차 달라졌어. 근데 진동이 계속 있다. 네. 저속 구간에서도 계속 털어. 이게 트랜스퍼 케이스의 털림이 아니라 악셀 놔도 터네. 밟을 때가 좀 더 터네. 이 진동이 계속 있어. 이게 트랜스퍼 케이스가 아니라 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네. 이게 차가 전체적으로. 아, 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씩 잡아야 되거든, 지금. 나는 이게 작업이.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된 정보로 잘못 작업할 수도 있어. 아까 디퍼렌셜에서 뭐 그걸 거꾸로 끼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욕하고 싶지 않아. 누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막 작업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조금 더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하면 되는데, 지금 디퍼렌셜에 그 디스크를 그렇게 낀 거는 사실은 나쁜 마음을 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몰라서 그러면 용서가 되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 사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 대부분의 정비 업체에 정비하는 분들이 다 같이 욕을 먹은 거거든, 사실. 막내 때 일할 때도 우리 사장이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 사실. 그때는 또 그런 것들이 많았고, 정비 업체들이. 근데 그때 내 직원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진짜 힘들었거든. 그런 부분들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강요하고. 근데 지금 나는 주변에 이제 만나는 사장님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없거든.
다들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이 하는데, 내가 요번에 TC를 뜯으면서 아 진짜 실망이 너무 큰 거지. 사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어디 업체인지도 알만해 되게 실망을 많이 했고, 진짜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돈을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먹을 돈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 되는 돈을, 그치? 나머지 작업이나 좀 우리나 잘해야지 뭐, 그치? 그치? 너나 잘해 새끼야, 뭐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작업을 이어가야겠어.